모든 무술에는 고유한 스텝이 있습니다. 예법 태견도 곧 태견이기 때문에 태견의 고유한 스텝인 품발기라는 스텝을 활용해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. 이 품발기는 네모 세 개가 있는 한자가 있습니다. 이 한자를 물건품자라고 하는데 이 물건품자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번갈아서 받는 형태라 그래서 품발기라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. 이 품발기는 태견의 공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품발기를 수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오금질에 있습니다. 이 오금질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일컫는 것인데 이 오금질은 태견에서 힘을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마스터왕스 예법 태견에서는 12가지 품발기를 수련하게 되는데 먼저 이 12가지 품발기가 어떤 형태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